해야 되잖아요. 아기가 유기 됐습니다. 즉게 아동학대 신고 그렇지. 의무 기간이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수사 기관은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. 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. 말씀하셨던 것처럼, 그러니까 원래 이 부모에 대해서는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를 그쵸? 하는데 네. 우연이라도 이렇게 맞아요. 신원이 알려지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이건 명백하게 아동 유기잖아요.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또 법원 입장에서도 뭐 일단은 이론적으로 아예 유기한 거 맞잖아요. 예.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신원이 알려지는 우연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 친모를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느냐.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컸던 그렇죠. 겁니다. 교과서적으로는 아이를 버렸으니까 영아 유기인 거고. 그렇죠. 그냥 신원이 뭐 밝혀져서 잡혔으면 수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게 이런 거잖아요. 얘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어. 저기 속도 위반을 했는데 어. 다른 사람 안 잡았는데 나만 잡아. 어. 그렇다고 나만 잡았으니까 내가 속도 위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. 이 재판하게 되면 이게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. 저는 청취자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네. 혹시 이거 좀 보내주세요. 어. 오늘 재밌네요. 이거 참 어, 결과를 안 가르쳐드리고. SM 직원 곤란해. 아, 왜 그래 안 해서 자꾸. 그러니까. 네. 근데 이게 나는 그저 문자 올라오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. 잠깐. 베이비박스 제도 자체를 양 변호사는 있는 게 맞아요? 아니면은? 어, 저는 근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.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 베이비박스 이렇게 읽으면서 딱 떠오른 게 그 사건. 그러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애기 버려진 적이 있었잖아요. 그래요? 네, 음식물 쓰레기통에 애기 낳고 바로 직후 정말 탯줄도 안 끊어진 아이를 유기했던 적이 있었죠. 결국에 처벌받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애기를 넣는 엄마의 마음과 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의 마음은 달라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. 범죄 고의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어쨌든 뭐 마련이 되어 있고 처벌을 그 전에 이제 받아왔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기가 아니라 본인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,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사실. 그래서 저는 그거라도 없다면 그럼 어떡하겠어요? 그냥 뭐 화장실 뭐 이런데. 그렇죠. 그렇죠. 백변은 저는. 무조건 베이비박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정말 이 엄마가 아이를 아까 유기하고 버리고 하는 건 유기라는 뜻은 애가 못 자라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버리는 게 유기지 아이를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엄마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이라는 것 측면에 대한 비난가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이를 바라본다면 베이비박스 제도는 당연히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저 아, 오늘 개인 의견을 많이 제가 말씀드리네. 네. 보니까 찬성하는 분들은 아동 보호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네. 의견이고 그쵸. 논 거고 반대하시는 분은 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기를 방조한다 이런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법도 그렇고 이제 현실을 봐야 되는데 아동 유기 맞죠. 안 하면 제일 좋죠. 없애는 게 최선의 목표죠. 그렇지.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, 그게. 맞아. 그러니까.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. 이 현실 상황에서 그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이것마저 없으면 막 음식 쓰레기 거기다 버리고 막. 얼마 전에 변기에 또 아이들 변기에 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그런 현실을 좀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찾는 게 맞지 않나. 그래서 저는 유기 베이비박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네. 법원도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. 오 진짜? 네. 지금 무죄 의견도 있고 네, 무죄 의견도 유죄 있죠. 의견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유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진짜 갖다 버리는 게 유기지. 그렇죠. 보호자하고 상담을 해서 애가 어떻게든 커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까지 유기로 볼 수는 없다. 그렇지. 법원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. 네.